삐졌다. 여긴데 언니? 반기다. 무섭진 데가 없어. 나는 항성살을 아주 좋아해. 자, 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걸 다 찍어다. 그치, 먹는 거 중요하지. 맛있다, 맛있다. 언니 많이 먹어, 먹는 거야. 나도 친구를 나 이게 초코 왜 시작했어? 나는 어떻게 하다 싹 그냥 하고 싶다고 하게 된 거야? 나는 약간 제대로 하지 않은 케이스여가지고. 이게 뭔데? 여기야, 여기. 커피를 피해서래. 비를 피해서 젤라또 집에 왔어요. 비가 엄청 온다. 두 가지 마시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멤버들과 감독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들. 아, 여기 뾰루지가 나가지고. 자, 비가 살짝 오는데 축구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축구하고 올게요. 현재 시간 10시 30분. 배가 고파서 타코랑 버팔로윙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우리 남산이도 저녁을 먹고 있어요. 뭔가 지쳐 보인다. 비 맞고 축구를 거의 2시간 하니까 진짜 체력 소모가 상당하네요. Cheers. 보통 피곤한 상황에서 운동을 많이 한 날 먹는 걸 챙겨 먹고 자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챙겨 먹지 않고 잠을 선택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체중 컨트롤을 이제 50이라는 숫자에 딱 맞추기 위해서 운동량이 많거나 좀 체력 소모가 심한 날에는 일단 조금이라도 먹어주고 채워넣고 자는 편이에요. 오늘 저녁 안 먹고 자면 분명히 내일 막 1kg 이상 빠져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체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kg가 빠진다고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체중이 변화가 생기면 그만큼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하게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왔어요. 운동 끝나고 마시려고 아몬드 브리즈 뉴트리 플러스 프로틴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단백질 음료 특유의 텁텁함이 없어서 아주 담백한 맛이에요. 그럼 제 꿀팁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등 운동을 가볍게 할 텐데 워밍업으로 리어 델트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사이에 아몬드 브리즈를 껴놓고 얘를 터트리지 않고 운동을 해볼게요.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될 줄 알았지. 다음엔 덤벨 롤을 할 건데 좀 가볍게 등에만 자극시키는 정도로 5kg 사용해 볼게요. 이 제품을 허리에 올려놓고 안 떨어뜨려 볼게요. 이번엔 어시스트 친업 머신을 해볼게요. 얘를 데리고요. 이제 운동을 끝났으니까 아몬드 브리즈를 마셔볼게요. 보통 이렇게 종이팩에 든 음료를 먹으면 접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1타 쌍피로 그냥 접으면서 먹어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충전할 수 있어요. 오늘은 또 끝이 아니라 이따가 축구하러 가야 돼요. 이따 만나요. 지금 골든요 친구 경이랑 메뉴 3개를 거대하게 시키고 수다를 떨려고 만났습니다. 하이! 이거 나 나오는 거야? 어. 나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아주 블러 처리가 잘 되고 있어. 예뻐 보여. 예뻐 보여요. 초점 아, 나가서 예뻐 보여요. 아, 포샵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지? 평상시에 먹고 살아고 여기 잘해. 내가 오늘 운전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어제도 4시간 자고 오늘도 너무 피곤한 거야. 오빠 같이 가던 데 가지고 막 싸우고서는 약간 마음이 편해졌어.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고. 나 우리 안 싸워. 우리 사이 좋은 거 같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목을 자를 때? 어. 운동할 수 먹어야지. 운동할 수 먹어야지. 경희가 사준 플라잉 피지오를 들고 일하러 사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마실게요. 너 지금 다이어트 한다면서. 아, 이거만.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샷 추가를 하고 휘핑크림까지 추가한 거야? 어, 이건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된다고? 어. 어? 방해꾼 등장! 이제 연습 경기를 하러 강화도에 위치한 골대녀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해볼게요. 우리 사각 패스할까? 둘둘 패스할까?
오늘의 제 간식 주머니를 공개할게요. 조수석 콘솔박스고요. 여기는 항상 꼬박꼬박이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있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그리고 이렇게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도 있어요. 요 아이들 먹고 얼른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고깃집을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뭘로 시켰어? 우대갈비. 돈 먹고 추가. 삼겹살까지. 생리가 2-3일 정도 남았는데 몸이 아주 무겁고 피곤한 컨디션이에요. 저녁에 행사 스케줄이 있어서 집에서 홈트도 하고 또 아점도 먹고 파워리프팅이랑 축구도 하러 갈 예정이에요. 잠시 잘 잤어? 오늘 아점은 아몬드 브리즈 뉴트리 플러스 프로틴과 함께 연어 샐러드와 오픈 샌드위치를 먹어볼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은 주로 100%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아몬드로 만든 이 아몬드 브리즈 뉴트리 플러스 프로틴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칼슘이랑 비타민E도 풍부한데 콜레스테롤이랑 트랜스 지방이 없어서 가볍게 섭취하기에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친정집에 온 기분이에요. 그렇지!